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마랑입니다. 아 말고 띠. 굉장히 간단한 주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제가 좀 픽업해왔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좀 과음제 좀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화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 강의를 좀 많이 보시고 좀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면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프로그램화를 많이 하시고 대개는 근비대 운동만 하시다가 이게 비효율적이든 효율적이든 일단 근비대 운동만 하시다가 이제 근력 운동으로 좀 넘어오시려는 분이 계셔서 뭐 원활임은 무엇이냐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강의 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또 다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일단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지면서도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이제 얘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과부하라고 해요. 이제 점진적 과부하는 영어로는 이제 progressively overload라 그러는데 이게 과부하는 말대로 천천히 부하를 넣어주는 거죠.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것을 구분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되게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137 운동법이 있어요. 이 137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매일마다 과부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템포를 빨리 올림으로써 한 두 달, 세 달 정도면 자기의 이제 60%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나중에 한 세 달 정도 되면 벌써 100%로 도달하게 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되게 이제 이러한 이제 빠르게 이제 오버로드 하는 게 과부하를 시키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식축구 운동이나 뭐 축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즌이 필요한 이제 스포츠에 이제 자주 쓰이는 이제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또 과부하라는 것은 이제 근비대로 봤을 때 이제 3 곱하기 10 근비대를 봤을 때는 이게 매일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적응이 됐을 때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좋느냐? 아, 야콩님께서 11개로, 아, 이건 이름 악마 말고, 띠. 죄송합니다. 아, 야콩님 감사합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제일 많이 이제 들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과부하를 이제 하루마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과부하를 뭐 일주일마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몸이 적응됐을 때 이제 과부하를 시켜주는 게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웠는데, 근데 이 둘 중에 무엇이 좋은가를 이제 또 비교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이제 떠나서, 일단 우리 왜 몸이 왜 점진적 과부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Effective Progressive Volume Based Overload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게 오버로드보다는 이 Volume이라 그랬어요. Volume도 뭐 총체적인 의미로 했을 땐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일단 횟수 곱하기 무게 곱하기 이제 세트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조사한 것은 바로 이제 Explosive인데 일단은 뭐 파워에 관련된 얘기예요. 빠르게 순발력이라는 것인데 대개는 이제 점진적 과부하를 하게 되면 파워가 올라가고 뭐 이제 뭐 힘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가설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컨트롤 그룹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볼 것은 이제 PPT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과부하를 시킨 단체고 이제 여기선 노 PPT 오늘 과부하를 시키지 않은 이 두 가지 단체를 보면 돼요. 이 두 가지 단체들이 6주 동안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요놈들은 과부하 없이 계속 그냥 그 운동만 하는 거고요. 1주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 과부하를 이제 연구원들이 시켜줘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 세트수 틀려지고 지금 무게수도 이제 좀 틀려지지만 이제 과부하를 안 한 애들은 계속 이제 이대로만 가는 거예요. 1주째의 월가워서 계속 한다는 얘기죠. 1주차 운동 계속하고 PPT라는 그룹은 이제 점점 세트수도 바꾸고 이제 좀 그런 걸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아실 거예요. 이제 퍼센트리지로 보면요. 왜냐면 이제 바꾸지 않은 애들은 이제 10%가 올라갔는데 일단 오르긴 오르죠. 예. 근데 이제 과부하를 해준 애들은 16% 정도가 올랐고요.
이제 100 이제 안한 애들은 한 4.6% 올랐는데 이제 7.9% 올랐고요. 나이 지금 이것처럼 이제 한 발로 하는 것은 2.8kg, 2.8% 올랐는데 나머지는 뭐 13.5kg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점진적 과합을 해줬을 때의 능력치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점진적 과부하를 했을 때에 이러한 근력 운동이나 이제 뭐 근지구력 쪽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 이제 완벽하게 이제 순발력이 필요한 이러한 유산소성 운동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떨어졌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제가 살짝 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스피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리커버리 레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거 회복률 같은 경우에는 15%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이제 대개는 확실히 이제 This study shows that PPT와 NPPT 그러니까 과부하와 이제 과부를 안준 그룹은요 확실히 significant 굉장한 뭐 차이점을 보여줬어요. 이제 몇몇의 그러한 이제 폭발성이 있는 운동들, 뭐 높이 뛰기라든지 이제 멀리 뛰기라든지, 그다가 이제 게다가 이런 지구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런 가설은 이제 맞다라고 애들이 이제 결론은 냈어요. 잠깐 저희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말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 왜 달리기 운동 같은 거에서 이제 좀 많이 좀 비효율적으로 됐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달리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달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 운동과 근력 운동은 전혀 이제 서로 다른 운동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6주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자기도 모르게 바디매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이제 붙었단 얘기죠. 몸무게가 좀 늘면서, 이제 당연히 몸무게가 좀덜 이제 적었을 때보다의 속도가 좀 느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얘기므로, 뭐 전혀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서도 다또 따로 컨디셔닝을 따로 했으면 또그 컨디셔닝에 맞게 이제 뭐 근지구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산소성 지구력이라든지 뭐 폭발적인 뭐 무산소성 뭐 유산 달리기 같은 경우 또다 늘었을 거예요. 어쨌든 서로 이제 포커싱이 좀 틀렸다 이 얘기고 어떤 논문을 찾아보든 간에,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는 우리 몸을 단련시키고 발전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성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적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 가운데 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계속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계속 이제 타파하고 싶으면은, 적응을 하면서 적응이 되면 좀더좀 진화가 된 쪽으로 좀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적응이 된 무게라든지, 적응이 된 난이도라는지를 타파해서 좀더좀 어려운 것도 천천히 산나무 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초보자들과 이제 뭐 중급자들, 고급자들과 엘리트 부분의 이러한 점진적 과부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좀더 알아보고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더 괜찮을까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근비대성이 또 틀려요. 근비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죠? 제가 항상 그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표준이냐? 이런 그래프예요.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무게고요. 무게고 지금 이러한 점선은요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한계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0이라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레벨이죠. 그러니까 뭐요 정도까지는 초보, 요 정도까지는 중급, 뭐 고급, 그 다음에 엘리트 구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이제 파란색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바로 이제 무게예요. 원RM의 무게. 무게를 이제 얘기하고 무게치? 근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보시다시피 거의 수직성으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근력 운동에 대해서 간략을 강의를 했었을 때에 초보자들은 정말로 스쿼트의 원RM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달리기만 해도 된다. 뭐 사이클만 시켜도 된다. 왜냐면은 근력이 느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그게 바로 순수 근력도 아니고, 순수 근력일 수도 있지만, 순수 근력이 아니고, 또 근협력에서 나오는, 이제 시너지 효과에서 나오는 근력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초보자들은 굉장히 이제 근력이 많이 향상이 돼요.
중급자도 이제 저는 중급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국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많이 이제 뭐 고급자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중급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쿼시라는 제 원활함을 이제 봤을 때는 물론 고급이나 아니면 엘리트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게치에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급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급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초급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멈춘 구간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상승을 해버리고 여기는 좀 수직 상승을 굉장히 상승치가 많고 점점 이제 이게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체기라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들한테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인데 우리는 중급자들인데 왜 무게가 멈췄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 대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잘못을 맞췄다든가 아니면 10명에서 9명 무조건 오버트레이닝이에요. 욕심만 앞서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열정과 자기 운동에 대한 이러한 시간적 배율이 지식에는 전혀 놓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1 더하기 1을 배웠어요. 1 더하기 1을 배웠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1 더하기 1도 배웠지만 1 더하기 2도 배우고 2 더하기 2도 배우고 점점 천천히 이제 지식을 쌓아요. 1 더하기 1 배운 사람들이 아무리 1 더하기 1, 1 더하기 2를 뭐 공책 한 권, 두 권, 세 권, 열 권, 뭐 수백 권을 계속 빽빽 채우더라도 나중에 2 더하기 2를 가르치면 모를 수 있어요. 패닉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자기 몸에 맞는 프로그램화, 자기 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잘 아신다면 절대 정처기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버트레이닝이라는 좀 굉장히 나쁜 이제 면이 이제 들어오면서, 불빛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처기가 온다 이런 얘기죠.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하나 제가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어댑테이션이라 그래서 적응성이에요. 적응성. 무슨 얘기냐? 금방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이 적응이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무게도 빠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 반대로 나오죠. 근데 적응이 이제 점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 학생이 있으면 슛부터 가르쳐요. 패스도 가르쳐요. 근데 뭐 이게 처음에 자세가 엉성하겠죠. 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시선 처리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적응할 게 많아요. 이게 적응을 점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시 선수나 호날두 선수의 자세를 딱 보면 그들은 이미 다 체계화가 됐고 자기 몸에 맞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상 적응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늘어나면서 적응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좀 정체기와 좀 어울리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기 때문에 정체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요, 바로 복합성이라 그래서, complexity라 그래요. 영어로는. 복합성. 복합력이라 그래야 되나? 복합성이라 해야 되나? 복합? 뭐, 되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그래프이자, 이제, 잠깐만요. 지금 백풍치 잘 안 보이죠? 복합성이 잘 안 보이네요. D와. 복합성이에요. 이제 이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화의 난이도, 그냥 프로그램화가 얼마나 복잡한지, 복합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낮죠? 초보자들은 뭐 스쿼트 하나만 해도, 데드리프트 하나만 해도, 뭐 프로그램화를 하나만 해도, 근력 운동 하나만 해도, 근비대성 하나만 넣어도, 뭐 슈퍼세트 안 넣고,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넣든 간에, 여러분은 성장의 곡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점점 이제 중급자, 고급자, 엘리트로 갈수록 이제 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정말 전문가들의 이제 조언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그분들이 정해준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트 구간에 이미 있는 뭐 올림픽 역도 선수들이라든지 체조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산다 그러면 전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몸에 적용을 시켰겠어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적응을 한 거죠. 이걸 또 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시 선수한테 패스 연습을 또 하란 얘기죠. 기초적인 거. 발은 여기다 디딤고 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력의 향상이 도움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러한 복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점진적 과부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바로 이 요소의 하나예요. 물론 프로그램화도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길어지겠지만 과연 과부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오늘 포커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과부하는 짧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빠르게 이제 과부하를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느리게 그러니까 적용을 했을 때 이제 과부하를 해주는 것이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를 해주느냐 아니면 적응적 과부하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적응했을 때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냐 이 얘기인데 일단은 과부하만 들어간다면 우리 몸의 성장은 해버려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이제 좀 서로 포커스하는 것이 좀 틀려서 그래요. 초점 자체가 틀려요. 자 이제 축구나 아니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 시즌제로 좀 자기 몸을 텀을 빠르게 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매일마다 올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빠르게 이제 근지구력에서 1RM 쪽으로 이제 무게가 빨리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식축구 했을 때 시즌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요. 빠르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빨리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2분하로 나눠서 올리는데 적응을 했던 못했던 간에 만약에 오늘 데드리프트가 2세트에 10개였는데 제가 10개에 8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세트를 완벽하게 못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가 완벽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음에는 이제 무게를 더 올려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 몸이 이제 템포 있게 만드는 것이 점진적 과부하고요. 적응적 이제 과부하는 우리 몸이 적응을 했을 때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근비대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데드리프트 원활함을 높이고 싶어요 라는 목표가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10 곱하기 10을 시켰는데 10 곱하기 8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10 곱하기 10을 적용 이제 견딜 수 있는 몸이 아직 안 돼 있으므로 여기서 과부하를 시킨다면 또 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쉬고 뭐 다음번에 할 때 똑같은 무게로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무게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0 곱하기 8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 더 늘어 10 곱하기 9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휴식을 함으로써 이제 성장이 돼서 10 곱하기 10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면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피리오딕하게 보면은 무작정 이제 과부하를 시키는 건 3주면은 다 이제 원활함에 도달하지만 자기 몸이 적응했을 때를 생각하고 적응적 이제 과부하를 시켰을 때는 이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5개월이든 언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이 이제 확실하게 점점 천천히 성장이 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하게 이제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몸이 힘들지 않게 다치지 않게 천천히 이제 여러분의 몸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잠깐 내가 채팅을 잠깐 봤는데 그러면 근비대에는 무엇이 좋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근비대성은 무조건 적응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템포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이 적응을 하면서 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이제 근비대잖아요. 근비대 중에서도 근형질 근비대시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제가 뭐 따로 찾아놓은 건 없겠지만 하지만 저는 뭐 확실히 경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70% 정도의 무게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적응했을 때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비대에 가장 좋은 무게의 효율은 70% 내지 아니면 90%예요.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면 이 구간이 이 황금 구간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드릴게요. 이제 이 그래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몸이 가장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무게 대비로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게 자체, 바이옴 자체가 높은 구간이 바로 이 그래프인데, 바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 아래 거는 무게예요, 무게. 이게 원RM이겠죠. 원RM이겠죠. 이건 무게, 이제 뭐 0%겠고요. 이게 무게고요. 대개 픽은 70%에 찍고, 그 다음에 점점 떨어지게 이제 한 여기선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한 90%고요.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너무 넓게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법이라서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건 상관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무게에 민감한 구간이 바로 70% 내지 90%란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을 여러분이 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계속 매일마다 과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70%에서 운동하다가 뭐 몇 주 정도면 거의 90%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짜낼 수 있는 효율성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우하게 내려오는 것보단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황금 효율성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대개는 제가 거의 말씀드렸어요. 아마 과반은 뭐 이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질문 좀 받고요. 뭐 제가 또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